인천 도깨비 신당 금배기입니다. 안녕하세요. 네. 제가 사주를 하나 가졌어요. 여자분인데 한번 봐주세요. 네, 네. 이제 몇 살이야? 삼재씨는 오래? 오래요. 엄마야가 삼재예요. 이 엄마야는요, 일단 딱 부러져. 성격이 완전 칼이야, 칼. 이 성격이 너무 딱 부러지고, 그리고 이분도 구설수가 있어. 누군가가 이 말을 뒤에서 자꾸만 너무 바른 말을 해서 그래. 중요한 건 이분은 제가 볼 때 바른 말을 너무 잘하고 입을 안 쉬어. 바른 말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짜증이 나고 하는 게 자꾸만 구설수가 있어. 그래서 구설수에 자꾸만 올라. 이 엄마는 아마 이 엄마 성격이 아마 그런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구설수이 자꾸만 올라가지고, 근데 뭐 어쩔 수 없이 내가 볼 때는 괜찮대. 구설수 올라도 괜찮고, 괜찮대. 어떻게 이 엄마야를 어떻게 할 수가 없대. 그래서 구설수 올라도 괜찮으니까 자기 할 말은 하래. 이 엄마 자기 할 말 못하면 병 생겨. 그래가지고 자기 할 말 해야 되는 분이고, 자기 할 말을 해야만 또 살아가는 사람이야, 이 엄마야는. 깨끗이 살아야 돼. 안 그러면 병나. 여기 속이 합병나. 이렇게 말이라도 하니까 또 합병이 조금 더 생긴 거지. 지금도 천불하고 합병 생긴데. 천불이 아니야, 천불. 그리고 제가 볼 때 이분도요, 보자, 말하면, 앉아서 말을 왜 이렇게 많이 하지? 입을 안 쉬어? 너무 입 안 쉬는 거 아니야? 입을 좀 쉬어야 되는데? 힘들고서, 나처럼 말이 많아. 너무 말이 많아가지고, 사람들이, 정신을 못 차리게 해. 뭐가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리는 건지, 일단 한번 말 딱 꺼내면 입을 잘 안 쉬어. 그리고, 장군감이야.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? 여자 장군감이, 여장군이라 생각하시면 돼요. 그 정도로 대차고, 그 정도로 자기 주관이 뚜렷해. 그래서 자기가 이게 맞다 싶으면 그게 추진을 하고 그 말을 그대로 내뱉어요. 다른 말 다 필요 없이. 자기가 하고 싶은 말 다 한다는 게 한마디로. 돌직구야, 돌직구. 그냥 돌직구야. 이분은, 자기 주관이 너무 뚜렷하고, 자기가 생각하는 게 맞으면, 그게 추진을 해가지고 밀고 나가는 스타일이거든. 그래가지고요, 본인이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사람은 뭐라 해서 이 엄마야는 좀 정직해. 본인이 나갈 수 치고 빠진 것도 잘 없어. 누구처럼 막 삶도 이것도 그런 거 있잖아요. 아, 좀 치고 싹 몰래 빠지고 이런 그런 엄중함이 없어. 그냥 돌직구야. 아니다 싶으면 무조건 돌직구 나가야 돼, 이 엄마. 근데 이 뭐이셔? 이 엄마, 청성, 그게, 이 엄마, 구설수는 계속 오르 계셔. 평생에 갈 거야, 아마. 이 엄마도 내가 볼 때는요, 나라 밥을 먹어. 또, 이놈의 나라 밥 먹는 사람들 왜 이렇게 많아? 아? 나라 밥을 먹어봐봐. 또 공직자야, 봐. 또 공직자야. 그럼 근데 이 엄마야는요, 다른 분하고 좀 차원이 틀려. 자기 하고 싶은 말 시작을 해. 그리고 이 밀고 나가야 되는 말은 다 밀고 나가. 그래서 이 엄마야는 어쩌면요, 지금보다는 이 하는 게 어쩌면 앞으로는 좀 더 큰 인물은 될 수가 있어. 근데 국회의원 같은데 아닌가? 모르겠어. 아니면 뭐지, 공부를 엄청 많으냐는 교수나 하여튼 이게 있어. 이거 뭐야지, 나라 밥을 먹어야.
계셔. 나랑 밥 먹고 말 많이 하면 뭐 쿠키 언니겠지. 맨날 쿠키 언니만 갖다 주는데. 아니에요. 아빠 누구야, 이분? 응? 이분은요,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에요. 봐봐, 봐봐. 요즘 막 사이다 발언으로 많이 인기가 좋죠. 맨날 국회 의원만 갖다 줘. 이제는 그냥 다 국회 의원이었나 생각할 거야. 너무한 거 아니에요? 응? 제가 옛날 때 말했죠. 좀 젊고 잘생기는 아빠야 좀 해주라고. 근데 이분은 내가 볼때 진짜 아빠야가 말한 것처럼 사이다 발언만 하셔. 그리고 자기 할 말은 딱 너무 딱 뭐라지? 딱 부러져. 근데 이분 말을 할때 조금은 너무 앞으로만 나가서는 안 돼. 이게 그런 거잖아요. 너무 올곧으면 나무는 부러지잖아요. 네. 너무 올곧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. 그래서 조금은 한 번은 또 본인이 무너질 때가 있어. 그래서 너무 크게 부딪히면 안 돼. 그것도 어떻게 하겠어? 직업이 그런 거, 그죠? 네. 거기 앉아서 사이다 발언 하셔도 돼. 막 말해줘. 그냥. 하고 싶은 말다 해야 돼. 뭔 말에는. 하고 싶은 말다 해야 돼. 시비스 구설수일 수도 어쩔 수 없어. 근데 너무 이렇게 하다 보면 안 된대. 왜 그러냐면 뒤에서 쌍킴지 이렇게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. 열받아가지고. 두고 보자. 니 한번 두고 보자.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. 이 엄마한테. 그래서 이 엄마 너무 사이다 발언만 해도 안 된다고.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? 누군가는 또 노리고 있다는 얘기네요. 그래서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 그래 니도 한번 걸려라 이러고 있는 거예요 뭐를. 근데 미안한데 이 엄마는 솔직히 걸릴 게 별로 없어. 그러니까 더 사이다 발언 더 잘해. 걸리기 별로 없대. 없다잖아. 사이다 발언 해도 된다고. 다만 조금 오래 행보를 이렇게 봤을 때는요 이 엄마야가 조금은 뭐라지 혈압을 조심해야 되네. 하여튼 몸을 좀 조심해야 된대.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말고는 엄마는 괜찮아요. 너무 열받아가지고 혈압이 오르는 거 아닐까요? 머리 샤탄 혈압이 오르는 건지 너무 오래 앉아서 허리가 아픈 건지 이 엄마는 조금 몸 쪽으로 좀 조심하면 돼요. 근데 이 일은 엄마 하고 싶은 데 하면 돼. 할 말은 다 하고 살아야 돼요 엄마. 아니면 병 생겨. 옛날로 따지면 그냥 장군이야 장군. 남자 태어났으면 장군감이요. 그러니까 이 엄마야는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돼요. 하고 싶은 말다 하고 살아 엄마. 안 그러면 소병 생기니까. 알겠죠? 이 엄마 여기까지만 해도 돼요. 몸만 조심하면 돼요. 그래? 네, 감사합니다. 도깨비 신당 금배지입니다.